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은 바른 목을 만들어주는 디당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이 제품은 진짜 발음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디당넷 네이밍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름이 조금만 더 쉬웠어도 훨씬 판매가 잘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제품 광고를 보면서 광고가 진짜 너무 이상하다라는 생각만 했지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 통증에 된통 당해보니까 어떻게든 이 이상한 이름을 검색해서 구매하게 되더라고요. 잠을 잘못 자면 목이 제대로 안 돌아갈 때가 있죠. 저는 보통 파스를 붙이면 반나절만 지나도 괜찮아졌는데 이번에는 통증이 너무 오래가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정형외과를 이번에 처음 가보고 물리치료도 처음 받아봤는데 의사선생님께서는 일자목이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거북목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일자목이란 말은 처음 들어봤는데요. 컴퓨터를 오래 하거나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을 장시간 사용하면 일자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터질 게 터진 거죠. 물리치료를 하고 약을 먹으면 곧 괜찮아지긴 하지만 일자목이 해결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또 생길 거라고 하셨습니다. 일자목을 고치려면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턱을 좀 집어넣어야 하는데 이게 좀 많이 어색하죠. 얼굴도 더 못생겨지고 턱도 두턱이 됩니다. 이렇게 자세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도구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이 제품이 바로 디당렉입니다. 사이즈가 좀 클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 제품을 보면 오히려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콤팩트하죠. 저는 아이언맨 버전을 구매해 봤는데요. 원래 디자인은 착용하면 환자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래도 덜 환자처럼 보이는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구조는 굉장히 단순한데요. 턱을 고정시켜주는 전면 브라켓과 뒷목을 받쳐주는 후면 브라켓으로 구성되어 있고 착용했을 때 아프지 않도록 부드럽고 아주 도톰한 스펀지가 붙어 있습니다. 전면 브라켓에는 클로저가 달려 있어서 클로저를 돌리면 제품이 조여지거나 풀리게 되죠. 앞뒤에 붙어있는 스펀지는 세탁이 가능한데요. 벨크로로 고정되어 있어서 쉽게 뗄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이라 장난감 같기도 한데요. 제품 마감이 좋아서 싸구려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꼼꼼하게 만든 제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벨크로가 제 위치에 붙어있지 않아서 벨크로를 다 떼서 다시 붙였습니다. 9만원대 제품인데 이건 완전 에러죠. 저는 이 제품을 처음 착용했을 때 고생을 좀 했는데요. 안 보이는 상태에서 스트랩을 고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개선이 되겠지만 지금은 이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긴 한데요. 클로저 클립 부분이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이걸 사용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제품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디당렉을 한번 착용해 볼까요? 안 그래도 못생겼는데 완전 더 못생겨졌죠? 착용할 때 주의할 점은 앞부분을 보시는 것처럼 턱에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턱을 눌러주게 되죠. 클로저는 아주 꽉 잠글 필요는 없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여유있게 고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장시간 착용하고 있는 건 아니고 하루 4번 15분에서 20분 정도 사용하면 됩니다. 실제 사용한 느낌을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원래 하던 자세가 아니라 굉장히 불편한데요. 하고 나면 턱을 집어넣은 자세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불편한 느낌도 많이 사라집니다. 확실히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죠. 제품 퀄리티에 비해 가격이 많이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잘 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세를 잡아준다는 베개도 구매를 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바로 누워서 자는 사람은 없죠. 베개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이 제품처럼 직접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디당렉으로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다는 뜻이죠. 한 가지 꺼림칙한 부분은 이 제품이 의료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광고를 워낙 많이 해서 당연히 의료기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의료기기로 나온 제품들은 대부분 2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데요. 디당렉은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범용으로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로 인정받은 견인기를 만드는 회사니까 당연히 그 기술을 여기에 담았겠죠.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여러분도 바른 자세, 바른 목 유지하세요.